안녕하세요, 랩타 여러분. 오늘은 일반 먹이류 보온 포장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일반 먹이류 보온 포장은 3,000원부터 5,000원까지 있고요. 5,000원에서 보통 방탄 보온 포장으로 주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또 따로 포장을 하고 뭐 전입금을 더 드리거나 전입금으로 빼드리거나 아니면 너무 추운 날씨에는 그냥 방탄 보온 포장으로 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먹이류들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밀웜, 버팔로웜, 뭐 슈퍼밀웜 작은 애들, 그리고 일반 슈퍼밀웜 큰 애들, 그다음에 귀뚜라미,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귀뚜라미들은 좀 부피를 많이 차지해요. 귀뚜라미는 부피를 좀 많이 차지해서 좀 보온 포장법이 조금 많이 다르고, 그거는 제가 따로 영상 찍은 걸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선 여기서 밀웜하고 버팔로웜, 슈퍼밀웜 이렇게 애들을 포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일반 밀웜하고 이제 슈퍼밀웜, 버팔로움 이렇게 작은 류들은 보통 이런 작은 스티로폼 박스에 우선 담아요. 담는 통이 작기 때문에 담아서 여기다가 넣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기본적으로 나가는데, 이건 여름철에도 똑같아요. 여름철에도 제가 서비스로 그냥 계속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거는 이제 더위에서 애들이 좀 탈수느냐 이런 형상으로 문제가 돼서 죽는 애들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일부러 서비스로 해드려요. 일반 개체가 좀큰 애들은 이런 스티로폼 박스에도 그냥 제가 서비스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우선 겨울철에는 좀 바뀌어서 이렇게 작은 거에 우선 먹이를 담겠죠? 담고 여기에 또 담아요. 담고, 이거는 근데 겨울철 온도에 따라서, 그리고 보온 포장 하신 분, 그러니까 보온 포장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개체 수량이나 이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으니까, 왜 똑같이 않았어요라고 하지 마시고요. 좀 많이 바뀌어요. 날씨나 뭐 그리고 지역 날씨, 그리고 보온 포장 가격, 그리고 애들 부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포장을 해서 많이 추울 때는 또 이런 중간 보온 포장에다가,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보온 포장이 아니죠? 예,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집어넣어요.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방탄 보온 포장하고 비슷하죠? 이걸 집어넣어서 1차적으로 이렇게 배송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배송되는 것보단 보통은 한번더 포장이 돼요. 네. 근데 3,000원짜리 할 때는 이 포장, 이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보통 이런 보온 포장으로 가는 경우는 좀 적어요. 왜냐면 이제 부피도 있고 다른 물건도 담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담고 여기다 핫팩을 붙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핫팩을 붙이기가 조금 애매해서 보통 이 사이즈가 가장 많이 가는 거예요. 3,000원짜리 주문하시면요. 그런데 뭐 귀뚜라미를 주문하시거나 이럴 때는 좀 3,000원짜리 주문하셨을 때도 이런, 큰 스티로 박스에 가기도 해요. 수량에 따라 달라요. 보통 50마리 정도나 100마리 정도는 여기서 가고요. 보통 뭐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 이렇게 주문하시면 이런 큰 통에도 가요. 보통 여기서 이제 방탄 보온 포장 하게 되면, 여기 집어넣고 여기를 또큰 박스에다 집어넣는데, 일반 보온 포장 할 때는 여기다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5,000원짜리 주문하셔도요. 보통 부피가 작을 때는 이렇게 작은 스티로 박스를 통해서 몇 겹을 해서, 여기다 핫팩을 붙이고 포장돼서 나가요. 근데 이제 좀 추워졌다, 좀 많이 춥다 할 경우는 또 달라져요. 여기에 보통 이렇게, 보이시나요? 단열재를 둬서 한번더찬 기운이 안으로 스며들지 않게 포장을 하고 얘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작은 애들, 밀웜, 버팔로웜 뭐 이런 애들 있죠? 특히 뭐 극소, 좀 추위에 약한 애들, 사이즈가 작아서 잘 죽는 애들 위주로는 좀 많이 이렇게 포장을 하고, 기본적인 베이스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통에, 가게 됩니다. 보통은요. 날씨가 많이 추울 때는 이런 식으로, 적게 추울 때는 그냥 스티로 박스에 신문지 감싸서. 이 신문지는 단열 효과도 있지만 또 다른 역할이에요. 핫팩을 터뜨리게 되면 물기가 생겨요. 애들 자체적으로도 습기가 생기기도 하지만, 핫팩 자체의 열기가 다르기 때문에 바깥 온도랑 안에 온도가 달라서 안에도 수분이 맺혀요. 그러면 저번에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습도가 높아져서 애들이 죽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귀뚜라미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그 습기를 한번더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얘네들이 뺏어요, 습기를.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도착하라고 신문지를 넣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 베이스고, 3,000원짜리 시키면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많이 가요. 이런 식으로 많이 가고, 많이 춥다 할 때는, 짜잔!
이런 뽁뽁이를 한번 대고 또 신문지를 안쪽에 대고 여기에 또 네 생물이 들어가거나 귀뚜라미 할 때 보통 대부분 이렇게 가는데 귀뚜라미 양이 많을 때는 3,000원짜리 시켜도 이 큰 박스로 가요. 그리고 여기에 좀 더 춥다 그러면 네 얘를 한번 더 넣던가 아니면 얘를 네 단열재가 된 게 더 한 번씩 더 들어가요. 그리고 더 춥다 온도에 따라 좀 많이 차이 나요. 그거 많이 추워지면 여기 자체에 큰 박스에도 단열재가 들어가긴 하는데 보통은 그렇게까지 추운 날씨는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단열재 처리는 잘 안 해요. 근데 귀뚜라미가 주문하셨는데 5,000원짜리 주문하셨다 하면 여기 단열재가 들어가요. 단열재가 들어가고 따단 네 뚜껑에도 단열재가 들어가요. 뚜껑에 단열재 들어가서 네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금액이 뭐 5,000원 너무 비싸다 뭐 3,000원 너무 비싸다 왜 택배비 3,000원 냈는데 보온포장비가 3,000원이 추가되느냐 이거는 매년 겨울만 되면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택배비 제가 냈는데요 3,000원 냈는데요. 아 그 택배비는 네 택배사가 가져가는 돈이고 제가 가져가는 돈이 아니고요. 저는 그 보온포장비를 받아서 이 스티로포 박스나 이 포장할 때 쓰는 비용으로 추가적으로 받는 거예요. 여기에도 핫팩도 들어가고 해요. 근데 아 그래도 돈이 아깝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택배를 보낼 때 미러미건 귀뚜라미건 슈퍼미러미건 부피가 너무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쉽게 보온포장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수량을 좀 많이 넣어드려요. 뭐 심각한 경우는 엄청 심각하게 보내드려요. 뭐 50마리 시켰는데 뭐 100마리가 할 때도 있고요. 네 100마리 이상 뭐 가는 경우도 많아요. 저희가 따로 숫자를 적어놓기도 하는데 숫자를 안 세우고 그냥 퍼 넣을 때는 수량 업이라고 써놔요. 수량 업 한번 세보세요. 받아보신 분 랩탈리아를 이용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름철이건 봄이건 수량이 무지막지하게 가요. 그러니까 보험비 3,000원 추가하셔봤자 어차피 먹이류 개체 수량을 더 주문하셨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만큼 드리고 보온포장비를 따로 받는 거예요. 보온포장비도 많이 저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뭐 3,000원짜리 주문하실 때는 좀 많이 안 추울 때는 조금 네 이득을 봐요. 근데 보통 많이 추워질 때는 이득을 못 봐요. 이득도 못 보고 마이너스가 되고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장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이런 스티로폼 박스도 갖다 놓고 하시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거 얼마 안 하는데 네 이거 한번 배달시킬 때마다 배달 비용이 장난 아니에요. 네 그래서 비싸요. 비싸게 들어가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그러는데 나중에 샵을 열어보시면 네 비용을 왜 그렇게 받는지 알 수 있으니까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뭐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한테 안전하게 도착하려고. 특히 뭐 슈퍼미럼 얘네들은 추위에 무조건 약해요. 무조건 네 보온포장 주문하시고요. 미럼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미럼 끝까지 주문 안 하신 분도 계세요. 겨울철 내내 보통 애들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도착해요. 거의 대부분. 근데 미럼은 그래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은 주문 안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추운 지방 있죠? 좀 위쪽에 사신 분들은 보통 보온포장을 해도 네 얼어서 가요. 얼어서 가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보온포장 안 하면 당연히 얼어 죽겠죠. 보통 보온포장을 왜 했는데 애들이 다 얼어서 왔어요. 뭐 애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죽었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죽은 게 아니라 약간 동면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곤충류들은 거의 동면상태에 들어가긴 하는데 그게 보온포장을 했을 때는 동면상태로 이어지는데 보온포장을 만약에 안 하면 얼어버려요. 얼어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네, 동면 상태가 아니라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온포장을 하는 거고 도착했을 때 꼭 중요한 거 도착하면 애들이 많이 추운 날은 안 움직여요. 잘 안 움직여서 아 죽었나 보다 왜 죽어서 왔지 해서 쓰레기통에 버리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전화해요. 다 죽어서 왔다고. 그래서 그거 놔두세요. 좀 따뜻한 데 아 다 버렸는데요. 버리지 마세요. 겨울철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겨울철에는 좀 따뜻한 날씨에는 애들이 다 움직여서 도착하는데 좀 추운 날씨에는 움직이지 않고 도착하는 시간이 아니 움직이지 않고 도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 따뜻한 방에 놔두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걸 따뜻한 데 놔두라니까 뭐 열풍기나 막 너무 뜨거운 데다 핫스팟을 틀어놓거나 막 이렇게 해서 놔두시는데 그러면 네 애들은 죽어요. 동면에서 일어나면 시간이 아니라 동면에서 일어나면서 네 쪄 죽어요. 쪄 죽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데 놔두지 마시고 방에만 놔두셔도 애들이 대부분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근데 포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뭐 귀뚜라미나 뭐 슈퍼미런 같은 거 주문하셨을 때 특히 슈퍼미런 사이즈 큰 거 주문하실 때는 저희가 철망으로 돼 있는 거를 보내드리니까 그 상태로 놔두셔도 되는데 보통 뭐 피클통이나 이런 거에 담아져 온 경우는요. 뚜껑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따뜻한데 뚜껑 닫아놓으시고 놔두시면, 특히 뭐 전기장판 위에 올려놓거나 이러면 습기가 맺혀가지고 애들이 또, 네, 죽는 경우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뚜껑을 오픈하시거나 애들 사육통에다가 부어놓으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일어날 거고 80에서 90% 이상, 90% 이상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동명상태 왔는데 얼었다고 어이 뭐야 하고 흔들어 보시는 분도 계세요. 흔들지 마세요. 애들 동명상태에서 흔들거나 이러면 애들이 충격을 먹어서 죽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 주의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데 말고, 그리고 흔들지 마시고, 네, 그리고 환기가 잘 되게 그렇게 놔두시면 됩니다. 추울까봐 이 상태로 계속 놔두시거나, 아니면 이 상태가 크죠? 네, 이 상태 핫팩이 와서, 그러니까 여기 보온포장이 와서 위에 핫팩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로 놔두시지도 마세요. 그 상태로 놔두는 것도 안 좋아요. 저희가 보온포장을 배송하는 거는 하루 정도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한 포장법이지, 그거를 관리하시거나 그 상태로 놔두시면 아주 위험하게, 네, 죽기도 해요. 너무 뜨거워져서 쪄 죽는다 그러죠? 너무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도착하자마자 뚜껑은 개봉, 스틱박스 뚜껑 개봉, 그 다음에 애들 꺼내놓고 사육통에 옮겨놓고, 이것만 하셔도 겨울철 내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영하 10도 이하는 웬만해서 보온, 그 택배를 보내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저희가 보온포장 핫팩 다 2개, 3개 집어넣어도 어느 경우가 있어서 딱 10도까지 정도만 저희가 배송을 하니까 그거는 양해 부탁드리고, 또 하나 귀뚜라미, 어떤 분들 보온포장비 아깝다고 귀뚜라미 소, 중, 대, 뭐 이렇게 뭐 막 2개, 막 300개, 200개 막 이렇게 막 수량을 엄청나게 주문하시는데, 저희가 최대한 쌀 수 있는 포장이 이스트오프 박스예요. 이스트오프 박스인데 너무 많은 양을 주문하시게 되면, 네, 저희가 포장을 못해요. 그러면 추가금을 따로 전화드려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스튜프 박스 핫팩 그 보온 포장을 두 개를 사용하셔야지 하나만 주문하시면, 네,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 다른 영상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데, 그러니까 사이즈가 좀 다른데 충분히 여기 담을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하나로 포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따로 전화를 드릴 거고, 만약에 바빠서 전화 못 드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아, 또 어떤 분들 이제 겨울철 보온 포장 모르니까 보온 포장 미럼 귀뚜라미 취미를 시켰는데 다 보온 포장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 그런 분들 걱정하죠? 아, 보온포장 왔는데 하나밖에 안 왔어. 나는 분명히 보온포장비를 3개를 결제했는데 왜 하나밖에 안 왔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통 네이버나 뭐 다른 데서 주문하신 분들은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요. 저희 쇼핑몰에서 주문하시면 저희가 적립금을 따로 넣어드려요. 그 차액금 두 개 시키더라도 저희가 하나만 포장할 수 있으면 하나로 포장을 해드리고요. 나머지 보온포장비는 따로 적립금을 넣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온포장비 아깝다고 하지 마세요. 수량 세보시면, 네, 고객님이 주문하신 수량보다는 엄청 많이, 이 보온포장비를 넘었을 정도로 쌓아서 수량을 많이 넣어서 보내드리니까 아깝다 하지 마시고요. 저희도 최대한 많이 해드리니까 매년 똑같아요. 매년 새로운 분들, 아, 보온포장비 아까워요. 그냥 보내주세요. 아니, 그냥 보내도 잘 도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추워지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좀 많이 춥거나 영하권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죽어서 도착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네, 꼭 보온포장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온포장은 겨울철에 주문을 하세요. 어차피 그만큼 저희가 서비스로 그 금액 이상 넣어드리니까, 네, 그러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Empty hearts and neon lights. They're playing with my mind.